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이쁘게 보여요. 진주펄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는 이 SM5 플래티넘 놓치지 않길 바라겠고요. 승! 네, 안녕하십니까. 비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SM5 플래티넘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근데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SM5 플래티넘이라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차량 SM5 플래티넘 L2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L2등급인 만큼 안쪽에 스마트키 프로토 공조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2013년 6월에 최초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16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라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가격이 그래도 한 650만원, 뭐 670만원 정도 하겠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차량 5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520만원대, 530만원대 SM5 플래티넘을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없고 안쪽에 옵션도 많이 빠진 차량들로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 차량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 당연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뒤쪽 문짝만 단순 교환되어 있고요. 엔진이나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부터 둥글둥글한 헤드라이트를 탑재하게 되었고요. LED 데이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돼서 현대나 기아만큼 데이라이트에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쪽 범퍼 라인, 본넷 라인에는 뭐 돌팀 흔적도 없고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흰색 펄, 그러니까 진주 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신차 때부터도 추가 옵션을 내고 나오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70%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저희 단지에 이렇게 제시표가 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6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550만원에 전달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광도 잘 나왔죠. 자,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스마트키랑 같이 도어 캐치 버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이쪽은 더 많이 남아있네요.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약간의 스크래치 존재합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리어 스포일러까지 전차주분께서 색깔 맞춰서 이쁘게 잘 넣어두셨어요. 뒤태 한번 보여주시면은 SM5의 LE등급인 거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연식이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크롬에 울음 하나 없이도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만큼 넓은 수납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골프백 두 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들어가 있고 침수나 부식의 흔적 없네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이쪽 역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쪽에 약간의 문콕 흔적은 보여주고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선바이저까지도 달아나갖고 비오는 날에도 환기시키기에 용이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가죽 상태 옵션들까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지금 이렇게 팔걸이까지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LE등급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가죽에 조금씩 코이팅이 들어가 있네요. 자, 2구 컵홀더 공간, 수납 공간과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 차주분께서 코일매트로 변경하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부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천도 검정색이어서 뭐 드러움이 보여지지도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2열의 탑승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광활한 개폐감까지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고요. 스마트키는 카드 스마트키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은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계기판상에 실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6만 1496km. RPM 부족없고요. 경고등도 없네요. 자, 위쪽부터 설명 도와드리면 제가 썬루프 있다고 말씀드렸죠. 썬루프 열리거나 닫힐 때 잡소음 없이 깔끔하게 열리고 닫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어두우니까 열어두고 촬영할게요. 자, 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실내등 버튼, 실내등도 LED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블랙박스가 있긴 한데 LCD가 아니어서 웬만하면 LCD 블랙박스로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시보드 라인 쪽 보여주시면은 부착물의 흔적, 깨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가운데 쪽 보여주시면은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블루투스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삼성의 냄새나는 카트리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비상등 버튼, 도어 열림 닫힘 버튼,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어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디오 역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중인데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게 조절되고 있죠. 자, 이 SM5가 정말 아쉬운 게 이런 내장재들이 조금 내구성이 약해요. 그래갖고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까진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기어 콘솔, 근데 우드 디자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쪽에는 재떨이 공간, 12V 시거잭 공간, 기어봉 뒤로는 약간의 수납 공간과 같이 2구 컵홀더 공간이 있고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낮은 등급인 SE등급과는 좀 차별화를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 역시도 깔끔합니다. 일단 2단으로 구분이 되어서 열리고 있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가죽 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에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저랑 내부에서 옵션들, 가죽 상태들 보셨는데 전반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룸 열어봤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정숙한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이쁘게 보여요. 진주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이 SM5 플래티넘 놓치지 않길 바라겠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SM5 플래티넘 LE 등급에 위치해 있어서 옵션 역시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 2013년 6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현재 키로수가 16만 키로인데도 아직까지도 쌩쌩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량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운전석 뒤에 문짝만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의 금액 5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원래는 저희 엠파크에서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550만원에 올려놓은 차량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